안녕하세요. 시샷니모닉의 넷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로피시아, 탈모증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절대 알로피시아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외우는 방법은 알을 사용해서 알로 팩을 씌우는 것입니다. 알로, 여기에 네 번째 그림을 보면은 알로 팩을 씌우니까 어때요? 네, 여기 인형 잔디에 있던 머리카락이 대머리가 된 것처럼 알이 팩으로 씌워지니까 가려져서 대머리가 된것 같잖아요. 그래서 알로 팩을 씌우다. 알로펙시아. 그런데 원어민 발음은 알로피시아입니다. 알로피시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랄랄라, 오늘은 계란을 먹어야지. 계란 껍질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걸로 팩을 만들어보자. 젓가락으로 달걀 껍질에 구멍을 뚫고 내가 좋아하는 잔디 인형에 씌워보자. 짜잔! 대머리 인형 됐어. 귀여워. 알로팩 씌우니까 귀엽네. 알로팩시아. 대머리 같아.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알로피시아, 탈모증을 외워보았습니다. 잊지 않겠죠? 네, 알로 팩을 씌우는 것을 연상하여 외워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잊지 않고 알로피시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탈모증. 바이바이.